오늘의 게임은 아오니 시청자 추천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히로시. 히로시? 나 이름 막 지을 수 있네. 선언으로 지을까? 히로시? 히로야발. 이게 사람들 많이 시키네. 뭐야? 취소 있어? 취소 있네. X가 취소. 하지만 이거 또 클린한 제 방송에서 요거 쓴다? 좀 곤란하니까 히로 야발로 하겠습니다. 순화된 표현 맞냐? 근데 이거? 이거 조절하기 힘들어. 히로. 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시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됐다. 사실 욕 아니야. 이러면 욕은 아니죠. 히로 야바를 하고 싶은데, 전문 하나 붙여. 이러면은, 시발점. 완벽하네요. 됐어. 오, 소리 엄청 커. 잠깐, 소리에 마법사가 해결해줘야 됩니다. 소리가 엄청 커요. 소리 엄청 크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봐. 우리 안 들립니다. 그, 막, 바람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바람 소리가 엄청 크지 않아? 들려요. 플레이 시작하면 조절 가능할 거임. 잠시만요. 제가 그냥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조절해 볼게요. 한요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되는 거 같죠?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래요. 마을 밖에 아무도 안 사는 주택. 저희가 왔고요. 채팅창에 또 한번. 됐어. 자, 다시 봅시다. 자,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해석. 번역이라 하지 않아, 보통? 아무튼. APM. 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어? 이거 명대사 아니야? 이거 내가 많이 썼던 대사인데 여기서 나왔구나. 아는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왠지 추워. 오이,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켓이 겁먹은 거야? 어? 오이, 이제 돌아가자. 이름, 걔. 이름 왜 저래? 일단 이게 제 최신 버전이랍니다. 바보 같아. 그게 있을 리가 없잖아! 막대가리 녀석아! 가자. 이거 있겠어? 뭐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자, 되돌아가보자. 되돌아가게 안 되고요. 가요. 오, 유리가 깨져 있어. 유리가 깨져 있다? 글쎄. 유리가 깨져 있어요. 접시가 깨져 있어요. 파편을 얻었어요. 저이 친구 뭐 조사할 거 없어? 뭔가 조작이 되게 조작이 그거 같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조작이 딱딱하다고 느껴지네요. 조작이 되게 딱딱해요. 아니! 느낌표. 이 녀석들 다 어디 갔어? 친구들아? 난 이만 갈게. 열리지 않아. 안 열려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열리지 않을까? 열리지 않고요. 싱크대에서 물 파밍하고 가죠. 그럴까? X Save 아이템 Save 즉시 파편. 뭐야, 누르는 게 되네? 뭐 사용이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오! 잠깐만.
어우, 깜짝이야. 안 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열리지 않아요. 아, 열리는 곳이 하나도 없네. 답 정도구만. 위로 올라가죠. 이거 여기 지도인가?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지. 계단 있지? 어, 맞네요. 지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지금 내가 여기 위로 올라갔네? 2층 지도는 없는 거네, 그러면 현재. 저기 여기까지, 여기 왼쪽이 딱 지도죠? 이거 누가 그러냐, 근데? 여기 그 무슨 괴물이 그려놓은 건가? 괴물 봤었죠? 무슨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괴물? 걔가 그려놓은 것 같은데? 딴 데부터 보죠. 딴 데부터 보죠. 열리지 않아요. 잠겨 있어요. 열리지 않아요. 여기로 무조건 가야 되네요. 일단 도주 경로가 딱히 없는데? 오! 뭐야, 얘. 누구야? 덜덜덜덜덜. 히로, 아니, 타케시. 타케 시발점? 덜덜덜덜덜. 다른 애들은? 덜덜덜덜덜. 너왜 그래?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데요. 너 떨고 있니? 미쳐버렸구나, 아주.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뭐야, 이거. 미뤄진다. 도도시 열쇠로 뒀다. 와, 딱 이거 열쇠 얻는 정도네? 나는 이거 밀어가지고 여기다 둬가지고 가둬버리려고 했는데? 제 친구 여차할 때 가둬버리면 쓸모가 있지 않겠어? 안 밀어지네요. 도서실 열쇠. 도서실이 어딘데? 왼쪽. 오른쪽. 도서실 없어. 왔던 길 중에 있나봐요. 세이브 열심히 해봐. 도서실 열쇠를 사용했다. 여기네. 오! 있다. 괴물 있어. 눈큰 괴물 있어요.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있었는데? 봤는데요, 제가. 잠시,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 이쪽으로 갔지. 여기 숨어 있나? 열쇠다. 침실 열쇠로 뒀다. 침실? 침실이 어디 있는데? 침실 열쇠로 뒀대요. 쫓아옵니다. 튀어요. 잠시만. 여기 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네? 문 있어요! 갑자기 문 있어! 아니! 저 문이 왜 있습니까? 가짜 문이었네? 캐롤. 무빙으로 피해버렸고요. 이거 문 뭔데, 이거? 문 갑자기 있었잖아요. 가짜 문이네. 세상에. 뭔데, 이거? 잠시만. 이거 혹시 접시 파편? 아니고요. 침실월세? 이거는, 3층 침실, 여기가 침실이야. 아무튼 살아남았음. 붙잡힐 뻔했던 것 같은데요. 침실월세라. 여기가 침실월세라? 여기는 왜 열린 거야, 그러면? 뭘로?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 위쪽이 열쇠 없이 열린 거였군요. 여기가 침실월세네요. 침실이네요. 여기 색깔이 밑에 바닥이 다른데요? 우선 여기로 밀어보죠. 떨어지는 거 있네. 잠깐만. 저장하고. 쏙. 아니? 뭐야 이거? 피아노 건반 아닙니까 저거?
숫자는 애매하지. 저 두 번째가 어, 저 두 번째가 안 맞아. 9하고 버큐? 96? 6? 9. 응, 그렇지. 될 리가 없지. 피아노 건반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맞는 듯? 저 가려진 거 뭐죠? 어... 저 가려진 게 힌트를 가지고 있겠지, 잠깐만. 그림을 비교해봐. 저 가려진 거에서 이게 다 있겠지? 그치? 그리고 가려진 이거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문을 땄다. 잠깐만. 잘 봐. 일단 얘한테 추격을 당하면 일로 와서 절로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로 안 따라오면 어떡해? 여기로 안 따라오고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적이 대기를 해. 이러면은 아 근데 이러면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바퀴 굴러서 나가면 돼. 오케이. 완벽하네. 전략이 완벽해요. 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여기로 떨어져서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때는 내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돼. 오케이. 전략 준비 완료. 안 따라올 걸 대비해서 2차 전략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쳐버렸지? 뭐야 이거. 손수건을 얻었다. 야, 너 어디 갔냐? 너 있지 않았어? 열려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손수건을 얻었대요, 손수건. 손수건 여기서 쓰는 거 아닙니까? 나 저장 유치해 놓자.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 요걸 띄우고 가는 건가? 타켓의 물건 같다. 닦아! 안 닦임. 뭐가 필요한가? 뭐 비누 같은 거 필요한 건가? 물수건? 물 묻혀서 가져올까? 여기 뭐하는 장소냐? 잠겨있어. 지금 못 가고요. 오! 뭐야 저기 왜 열려있어요. 잠깐. 뭐야 이거. 플러스 드라이버를 얻었어요. 드라이버요? 그건 또 어떻습니까? 야 방금 그 물에다가 손수건 적셔보지 그랬어. 야, 또 저장하자. 저장 언제 되니까 좀 좋네요. 세제로 얻었다. 어! 세제 얻었어. 닦이려나? 오 열었다 들었다 열었다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봤어요. 별일 벌어지진 않네요. 물 뜨죠.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기자 저장 열심히 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 밤 여기로 튀면 안 되네. 위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네. 여기로 튀면 안 되네. 이 무빙이 절대 안 되네. 잠시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만났을 때? 여기는 잠겨 있어. 그렇지? 여기 안 되고 만나면은 여기 어때? 여기가 좀 더 무빙하기가 낫겠지. 빙빙 도는 장소는 없네. 피아노방 가기 전에 거기 앞에서 만났어. 여기 어때? 돌 수 있나? 여기 돌 수 있다. 이거 돌 수 있지. 오케이. 1층 도망 경로 확인. 됐어. 오이씨 벌써 나오네요. 저거 왜 랜덤이죠? 그냥 지 멋대로 나오네. 돌아. 내 전략대로라면? 그렇지. 와씨 그냥 냅다 나오는구나 저거. 나 정해질 때 나올 줄 알았더니 좀 무섭네요. 어우 깜짝 놀랐네. 되게 무섭네요. 세제를 손수건에 묻힌다. 그 다음에 이거 일일이 다 해줘야 되네요. 일단 해. 건반을 다 깠다. 679? 679래요? 오 쉣! 튀어 여기 위에서 왼쪽이었어?
따라오냐? 안 따라오면 어리로. 오우 씨. 따라오네요. 오케이. 깜짝 놀랐네요. 내 피지컬한텐 상대가 안 뜨지? 잠시만 다시 들어가서 보자. 근데 이거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없어지는 판정이네? 6, 7, 9에요? 어? 6, 7, 9요? 숫자가 왜 딱 적어 있지? 잠시만 다시 보자. 왼쪽 건반, 가운데 건반, 그 다음에 오른쪽 건반 6, 7, 9 각각. 왼쪽 건반? 좀 다른데? 가운데 건반은 7이야 그치? 왼쪽 건반? 6, 7, 9. 회전하는 건가? 그럼 얘가 6이네. 6, 7, 9에서 가운데 건반은 7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건반이니까 9. 그 다음에 얘는 잠시만 회전을 하면은 오른쪽 건반이네요 얘도. 그러면은 얘도 9야? 아니네. 회전하는 거 아닌가 보네. 스크루드라이버? 근데 다른 아이템이 또 있어. 아이디어가 더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 9, 7, 6, 9.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6하고 9를 쓴 게 약간 의미심장해요.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것들은. 회전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다시 보자. 건반이 맞는 것 같긴 해. 회전해봐. 역시 오른쪽 건반이지? 숫자 뒤집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회전이 맞는데? 일단 9. 오른쪽 건반을 다시 봐야겠네요. 왼쪽 건반 이렇게 생겼지. 뒤집으면 얘가 6이 9? 뒤집은 판정으로 해볼까 그러면? 얘는 일단 안 뒤집혔지. 얘는 9가 맞고 얘도 7이고 그리고 얘도 9? 그럼 얘는 6? 뭔가 순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이거 두 개는 맞겠지? 9, 6? 6? 7? 9? 여기 다시 6? 뭐 이거 경우의 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되지 않을까요? 6, 7, 9, 6? 6, 7, 9, 6 밖에 안 남았네요. 아 이거 방금 했잖아. 6, 7, 9, 9? 오 됐다. 오우씨 어저 뒤집은 게 맞나봐요? 아이방 열쇠로 얻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저 소리 왜 이렇게 커? 열리는 소리. 아무튼 풀숨. 아이방 열쇠가 어디야? 근데 남은 방 여기 왼쪽 위밖에 없지 않아? 오 잠깐만 인간이 있어. 격리하죠. 엇! 너는 봉인 되었어. 하하 해치웠습니다. 이제 대화 못하네. 그치 여기 위에 뭐 물건 있다 해.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 위에 물건 보이니까 물건부터 챙기고요. 저 친구한테 말 걸겠습니다. 허잇! 라이트 오일 얻었습니다. 라이트 오일. 반갑습니다. 아니! 시로 시발점? 절대 여기 아닙니다. 시발점은 좋은 의미죠. 내가 괴물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고르는 거네. 다시 가자.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답 좀 놓인 듯.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가만히 있는 김에 가둬버리고 갈까? 어차피 나갔다 오면 똑같으니까 그냥 귀찮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나 뭐 생겼지? 라이터 오일 생겼지? 그치? 그리고 플러스 드라이버. 오씨! 무슨... 뭐야? 전속 원격으로 나 잡았네? 쉐... 원격으로 잡혔어요. 일단 세이브는 잘 됐네요. 오히려 좋네? 여기 오른쪽에서 나오죠 어차피. 오른쪽에서 뭐야 이거 보면 확정적으로 나오네? 저거 보면 확정적인데요? 저거 보면 확정적으로 나오나봐. 뭐야 위에서 나와버리네? 오른쪽 전략 이거 기억하고 있죠? 위로? 오 이 녀석 적당히 움직이는구나. 왠지 모르지만 이거 있나보네. 여기에 뭔가 있네. 이 지도에 뭔가 있나봐. 이거 보니까 왜 나왔지? 확정적으로 나오던데? 점심 파편? 플러스 드라이버? 아닌가? 라이터 홀? 이거 뭐 떼내면 뭐 있는 거 아니야? 뭘로? 여기 한번 보죠. 잠겨있어요. 현재 안 열린 곳이 어딨더라? 여기서 먹을 거 먹었지, 그치? 저기서 먹었고 여기 뭐 먹었나? 여기서 세제 먹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보죠. 여기서 먹을 거 먹었습니까? 아, 한 개 먹었죠. 여기 먹을 거 먹었습니까? 아, 접시 먹었죠. 아... 하지만 방금 그 아오니 봤으니까 여기 다시 가볼까? 그 아오니 들고 여기로 한번 데려와 볼걸 그랬다. 하하. 그러면은... 나는 살지 않을까? 아오니 데리고 여기 와볼 그랬네? 호잇? 호잇? 아까 거기 다시 가봐야겠네요. 저 맨 위층 뭐 아무것도 없던 것 같아. 여기? 어? 오오오오! 뭐야 너? 일단 여기 오는 게 맞았나봐. 히로시마전 무사했구나. 그래 뭐 살았어요?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괴물 봤어요? 그런 게 존재하다니. 전부 막혀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1층 보고 올게. 요로 싣고. 저 친구가 1층 본대요. 이 이상한 문. 접시 파편? 스크루 드라이버? 라이터 오일? 뭘로? 이쪽에서 해볼까? 완벽하네. 이것도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이름 쫙 불러주면은 긴장이 풀리지. 아 움직입시다. 여기 벽에 뭐 숨겨져 있나? 근데 저 친구가 1층 본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려가면 되겠죠? 아 1층으로 가볼까 그냥? 저 친구가 보고 있는 1층으로 가는 게 맞겠다? 1층 보고 있다고 했지. 저 왼쪽 위에 문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1층? 1층 보고 있다는 놈은 어디 갔어? 먹혔나 이미? 여기가 1층이잖아. 아 맞다. 그 여자애. 여자애가 이름 울부짖지 않았어? 아니 별로 상호작용도 안되네요. 방금 걔가 타쿠로 아니었나? 이름이? 타쿠로 울부짖고 있지 않았어? 같이 1층 가자 이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던 애는 없어졌습니까? 들어가는 거 됐었네.
들어가면 숨는 건가?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 1층 보고 있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1층 더 조사해보죠. 이쪽인가? 없어졌어 그냥. 1층을 보고 있을게. 딴 데로 조사해줘. 1층은 없다는 의미인가? 한마디로 1층은 저 친구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1층 갈 필요 없다는 뜻?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네요. 1층으로 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잠시만. 아 여기 내려가자마자 자동으로 선택되네요. 내가 저기서 내려가서 스크루드라이버를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뭐 별 수 없으니까 1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내... 깜짝이야. 와씨 무미막이네. 튀어요. 어우씨. 해치웠어 해치웠어. 쟤 어디서 나왔냐? 쟤 나온 곳에 힌트라도 있나? 라이터 오일 679. 뭐 별거 없어요? 내가 위에서 준 게 라이터 오일이지.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나 본데? 야 바닥으로 드러내 볼래? 다 놀라시네요. 아니 놀라게 하는걸.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게임인가요? 예스. 투표를 해가지고 얘가 나왔습니다. 저거 뒤에 숨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깨진 접시의 파편. 뭐 되진 않네요. 저 물이 이상하긴 해. 근데 접시 파편으로 뻘짓을 해도 뭐 되진 않는데? 잠시만. 이거로 조사할 때 이쪽에서 아오니가 나왔단 말이지? 그치? 여기에 뭐가 더 있나? 그거에 대한 힌트인가? 나 여기서 안 좋은 게 있나? 여기서 타케시가 있었고 뭐 없는데? 뭐 여기 뭐 숨겨져 있나?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더 줄 게 있었나? 한 개씩 확인해보자. 하나 뭐 없어요. 위에서 줄 거 주었고. 아니 타쿠로 있다니까? 같이 안 갈 거야? 역시 이거 1층으로 오라는 거다. 2층 3층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리 봐도. 자 금고 좀 다시 보죠. 내가 금고에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확인 안 되네요 애초에. 피아노 다시. 피아노에 라이터 홀 드라이버 접시 파편.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템이 없는 것 같아. 아마 뭔가 있어야 돼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보자. 기묘하게 막히네. 1층이야 일단. 그치 1층이지. 2층 3층 막 조사했는데 뭐 없었어. 일단 미친듯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뭐 되진 않네요. 어디 상호작용한 게 하나 있나 본데? 뭐 라이터 오일을 넣으면 뭐가 돌아간다거나? 여기서 이거 해봤던 것 같은데? 안 되죠? 스크루드라이버를 꽂을만한 장소가 있던가? 이거 왜 준 거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 갑자기 뭐 들어있나? 아니야. 알 수가 없군요. 기묘하네. 내가 대체 뭘 놓친 거지? 이거 봤다 말았다 연속으로 하면 뭐 나오나? 아니네요. 시청자 눈만 긴장 안 해 그냥.
제 눈하고 시청자 눈이 같이 아파질 뿐이네요. 아이템 다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 문에다가 아이템 다 써보죠. 무슨 문? 저 위에 이상한 문? 그러자. 이거를 지금 내가 열어놓고는 다 해봤거든? 설마 이걸 닫아놓고 해야 되나? 이 상태에서 해야 된다, 설마? 오씨! 손잡이로 넣었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다. 아니, 갑자기 저 문에 있는 손잡이만 뗀다고? 알겠어. 어이가 없네. 내가 문을 열고는 좀 해봤거든. 문 열고, 접시 파편. 손잡이 너무 맥락이 없는데 손잡이를 어디다 쓰라고. 아무튼 일단 오케이. 그럼 여기다 손잡이 다시 하면 손잡이가 달리는 건가? 야 마이너스 묘사 생각해. 이거 이상한 퍼즐이에요. 손잡이가 애초에 필요하지가 않잖아. 손잡이를 찾아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문마다 한번 눌러봤지. 손잡이 없는 문이 있나? 그것도 안 보였는데? 오씨 이상한 놈이 쫓아옵니다. 옛날 게임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뺑뺑 두면 네 뭘 할 수 있지? 잘 가시고. 일단은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뭔? 근데 이거 어디다 썸? 그래서 어디다 썸? 손잡이 이건가? 이분 왠지 열어야 될 것 같단 말이지? 다락방에서 발견했다. 아니 손잡이 어디다 쓴? 손잡이 없는 문이 있었겠지? 그치?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가? 손잡이 없는 문이요? 기묘하네요. 글쎄요. 손잡이 없는 분이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퍼즐 아니야? 이거 보니? 어디 벽지 좀 긁어봐라 한 개씩. 어디 벽지를 긁으면 손잡이 없는 분이 나오겠지 뭐. 벽 색깔이 다른 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어디 한번 긁고 나면은 손잡이 없는 문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는 거지. 대충 그런 맥락이면 오케이인데 벽지가 다른 게 어딨어?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데? 잠시만. 여기? 제 눈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요. 역시나 다 똑같아 보여요. 여기서 다시 다는 거 안 되겠지? 욕실에서 발견했다. 다락방에서 발견했다. 접시의 파편. 여기? 안 된 듯? 일단은 손잡이 없는 문은 발견 못했고요. 아, 여기 뭐 비밀방이라고 적혀있나? 잘 봐. 아 알겠다.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에 여긴가? 여긴가 보네. 접시로 세봐. 손잡이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다고 적혀있지 않았어? 방금? 지도로 봤는데 여기 방 하나 더 있었어. 그치? 이 위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뭐 되진 않는데? 이거 봐봐. 그치 여기 오른쪽 위에 아닌가? 여긴가? 다시 보니까 살짝 다르네? 지도가 이게 문 표시인가? 잠시만 맨 밑층 거기 아 아닙니다. 잠깐만 딱 기다려봐. 풀 수 있어. 일단 1층 이게 1층 지도는 맞잖아. 맨 밑에 있는 부분이 1층이지. 잠시만
마우스가 왜 안 보여? 완전 저 왼쪽 위, 오케이. 계단 올라가고. 아, 이거 그냥 다 1층이구나. 이거 다 1층이네. 1층이고, 1층에서 왼쪽 위로 올라갈 수가 있나 봐? 잠깐만. 이거 1층 지도면 여기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야? 아씨. 참나. 난 저거 1층하고 2층 표현한 줄 알았는데, 씨, 이게 있네요. 이것도 킹받는 요소 중에 하나네요. 그 와중에 벽지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우선순위였어? 냅다 다 스킵하고 바로 넘어가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안 보여요. 야야야야,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이터 오일 있어. 오 쉣! 일단은 저 친구 나온 쪽에 라이터 있겠지 뭐. 하용. 보다 보니 정든 애기여서 눈이 좀 크고 튼실하니 운동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녀석. 1층 지도를 왜 2층에 갖다 놓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지도 유심히 안 봤으면은 여기로 갈수 있는 거 전혀 몰랐겠는데? 여기 뭐 있겠지? 아니네. 여기 있다. 라이터를 얻었습니다. 아, 절대 못 나오죠. 안 나오지? 이거 묘하게 재밌네요. 아오니아, 니집 망하고 있다. 이 저거 한번 뜯겨져 나간다. 자, 라이터 오일을 라이터에 넣습니다. 됐어. 라이터를 켭니다. 아, 야, 이거 무섭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촛불 켭니다. 오우, 씨. 뭐야, 이거? 무슨 그림이 있고요. 문이 있고요. 좋아요. 세이브. 저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문 잠가. 드라이버로 문 잠가. 뭐 잠긴 건가 이거? 느낌이 쎄한데? 지하철 열쇠로 넣었습니다.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냐고. 이 녀석 엉덩이가 대단한데? 아무튼 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이. 아, 수염 봐라, 이. 어? 니가 뭘할수 있지? 아무것도 할수 없죠. 저리 가. 문도 못 열다니, 저거 잠겨있지도 않은데. 허접!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하하. 에이, 설마 대기를 하겠어. 지하실 열쇠요? 지하실 열쇠? 지하실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가 지하실 열쇠인가 봐. 여기밖에 못. 오! 미카의 목소리야! 아까 그 여자애인가? 여자애인지 뭔지 모르는 그 타케시고 타케로였나? 걸었던 애. 가자. 여기 아니군요. 아, 왼쪽이지. 그치, 그치. 문 앞에서 저장 한번. 아니? 누가 움직이는 것좀 봐라. 하지만 난 도주 경로가 준비되어 있어. 아래에서 올라올 줄 알았네, 순간. 됐죠? 미카야! 먹혔니? 잠깐만. 얘 갑자기 좀비화 됐을 수도 있어. 아이고. 피는 안 보이는데? 이거 좀비화 같은 거 아니야? 저 푸른색 좀비로 변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좀비 게임 아니야?
잘 봐. 쟤 피가 없거든? 근데 이거 전체용 거라 피 없는 거지도? 피가 없는 거 같아. 저 그냥 좀비와 있을 수도 있어. 전문가 백신 놓아주시죠. 일단은 여기로 갑시다. 어, 일단 기묘하고요. 어, 열쇠 있는 거 같죠? 무슨 의자 끌어오면 될 거 같아. 여기 있네요, 의자. 근데 저 위에도 뭐가 있는데요? 어. 여기도 뭐가 있죠? 드라이버, 마이너스 드라이버 심을 얻었다. 저 아래에도 뭐가 있었습니다.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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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헛. 지하 감옥 열쇠로 떴다. 이거 또 안 필요하나? 오씨. 이거 좀비가 됐다. 좀비야, 좀비. 하, 잠깐만. 방어만 거 세워 일단. 가면 변하겠지? 좀비다, 좀비. 좀비 위에 죽어있던 적 있어. 방어막을 펼쳐. 방어막 펼쳐. 그럴 줄 알았다. 오, 이 녀석! 저 녀석 천재잖아! 야, 의자를 뚫어버리네요? 방어막을 세워놨는데 이 녀석 의자를 뚫어. 와이. 어, 의자 뚫어요. 튀어요! 물건을 관통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자는 다 왔는데요. 어, 저런 오브젝트는 관통을 해버려요. 뭐야, 위로 올라갔다 이런 거야? 어, 여기도 한 바퀴 돌 수 있죠? 네가 뭘 할 수 있어? 뿅. 좋아요. 해치 뭐 벌었어요? 나 좀비화의 기능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무섭게 될 바에는 나도 물려서 좀비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아, 잠시만. 여기서 먹을 거 다 먹었죠?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브젝트가 많진 않고 대충 이런데도 다 조사해보고요. 가운데도 한번. 어? 라이터? 잠깐만. 저장하고 움직이자. 초 없어? 뭔데 여기? 어? 위에 뭐 있어요. 지하감옥에 저장하고 있다. 오? 초다. 켜요 또. 지금 또 나오겠지? 어, 아니네. 뭐야 이게? 66. 뭐야 이게? 어, 영어인 것 같은데? 영어인 것 같죠? 영어인 것 같아요. 어. 영어예요, 영어. I 보이고 O 보이고 G 보이고 O 보이고 M 보이고 Y 보이고? 얼추? 영어일 듯? 영어 입력하는 게 나오나봐. 일단은 조금 차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가는 길만 남았죠, 이제? 잠겨있어요. 아, 그래요? 뭐 입력하는 곳이 있었나? 일단 문 닫고 보자. 점심파편? 점심파편. 오우씨, 뭐야 이거? 어? 무슨 감옥 같은 게 있고요. 사람이 갇혀 있고요. 이건 일단 영어인데 뭐 입력하는 게 아직 보질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되나? 어, 되긴 하네요. 이렇게 보라는 의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6? 아, 영어가 아니라 숫자였냐? 5376 5376 5376 맞냐? 어, 5376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맞추고 딱 5376이래요? 입력하는 곳이 어딨었더라, 근데? 여긴 아니지? 그치? 여기 왼쪽에 있던가? 여기에 입력하는 게 있어야겠지? 무쌍. 나 템 뭐 주었더라? 마인스 드라이버. 5376은 오케이인데, 저 마인스 드라이버? 교체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심을 바꾼다. 플러스 드라이버. 아, 바꿀 수 있네요. 체인지 가능. 일단 여기 숨는 거 하나 더 있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안 되는 것 같죠. 여긴 다할거다 있지? 접시파편도 쓴데 아직 남아있네? 다른 템은 다 사라졌는데 왜 접시파편 남아있지? 용도가 따로 있나? 잘 모르겠네요. 되돌아가는 걸까?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 여기? 접시파편 의미 없고 마이너스 드라이버. 근데 되돌아가라고 할것 같진 않기도 하다. 저기 안에서 있으면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한 괴물 앞에서 옷장에 숨으면 게임 오버죠? 아마도요. 그럴 것 같네요. 나오기 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확인했던가? 확인했죠. 먹었죠. 내 생각엔 되돌아가라고 안 시켰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뒤져봤거든? 뭐 입력하는 곳이 없었어. 여기 또 씨! 저기 또 나오네? 쟤네들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구나, 그냥. 좀 와봐. 너한 바퀴 돌아볼래? 한 바퀴, 어이씨, 장난치다가 걸렸어요. 한번 삐끗하면 걸리는군요, 이거. 하지만 오히려 좋다. 저장 잘돼 있지, 마이너스 드라이브. 하지만 오히려 좋다. 시간이 오히려. 시간이 오히려 더 남아 돌았다. 입력하는 장소. 줄거 주었고. 잠시만, 저 밑에서 이거를 더 가져오면 뭔가 더할수 있나? 설마? 여기에도 가져올 수 있지.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도 가져올 수 있을까? 모르겠고요.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지, 의자를. 마이너스 드라이버. 드라이버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먼저 부르자면 일단 탐색을 계속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 맞다. 아까 그 여자 좀비 나왔으니까. 여자 좀비? 아무튼. 여자 좀비 나왔으니까 여자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되돌아가게 설계해놨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로 다시 가봐야 되겠네요. 나오진 않네요, 여기도. 설마 여기다 뭐 다시 뭐 갖다 놨을 줄 알았지. 일단은 여기밖에 딱히 없죠. 아무리 그래도. 아이씨, 뭐야 이거? 찾았어요. 십자 드라이버, 아니 마이너스 드라이버네. 좀 치사한데? 아까 그게 뭐였죠? 난 기억하고 있지. 5369 아니었나? 어? 5377이었나? 다시 보자. 5376이군요. 5369라고 계산했네, 갑자기. 다른 이전 숫자랑 겹쳤다. 5379. 76. 열었어요? 별관 열쇠로 떴어요. 별관? 여기겠죠, 그러면. 네. 야, 뭐야. 그럴 줄 알았다. 뭔가 나올 것 같았어. 저장을 한번더 했지,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아, 올라가기 안 되네? 아, 나 올라가기 한번 써보려고 했어. 저거,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거 막아놨네, 제작자가.
계단 올라가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 계단이래, 의자. 나가놨네, 이거.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 되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내가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 어, 뭐야? 근데 뭐 해결되지 않네요. 쟤 끝까지 쫓아오는가 본데? 감옥까지 유인을 해볼까? 쟤 많이 쫓아오나봐. 뭐야 이거 왜 죽어 또. 감옥으로 가보자. 감옥으로 가서 문 닫아버리자. 여기로 돌아오는 게 목표인가 보네. 근데 다른 감옥도 있지 않아? 열어봐. 하! 이거 못 열게 해놨네? 감옥에 내 나를 가둘 뿐이죠. 아 바로는 안 되네요. 귀찮아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네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제 방금 해봤잖아. 그 맵을 왔다 갔다 해봤거든? 맵을 왔다 갔다 했는데 끝까지 쫓아오죠. 그 말은 즉슨 이 친구를 현재 그거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계속 도망치면 계속 쫓아올 거다. 뭐야? 왜 가요? 나 감옥에 가둔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왔다 갔다로는 안 먹히는 것 뿐이었어? 이 맵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 친구가 달아날 확률이 증가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방금 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봤는데 진짜 수십 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냥 거리로 계산한 거였네. 그래요 뭐 엽시다. 새로운 정보 하나 주어졌어요. 거리로 계산을 한다. 여기 분위기 좀 안 좋은데? 트라이터 기름이 다 떨어지다다. 안 보여. 비가 내리고 있네. 그러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드라이버 지금 썼잖아. 딱 봐도 플러스 드라이버를 쓰게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바꿔뒀죠. 뭐야 이 버튼? 아앗! 이러면은 전기세 때문에 아오니가 쫓아옵니다. 전기세? 뭐야? 뭐야 이거? 드라이버? 접시 파편? 접시 파편? 위? 얘가 지금 뭐 오른손을 위로 가리키고 있죠? 위? 여기? 여기를 접시 파편으로? 위? 얘 입장이면 여긴가 보네. 여기를 접시 파편으로?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어디도 중세는 무서운가 보군요. 그래서 저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어? 아 뭐야? 갑자기 그냥 퍼즐 나왔네? 아 이거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여기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이거는 저의 뇌지컬이 필요한 장소군요. 이거 되냐? 이게 됨? 잠깐만 밀어. 밀고 글러먹었고요. 글러먹었고요. 두 개가 겹치면 안 밀어지는 거죠? 여기서 밀어지진 않죠. 잠깐만 다른 것도 좀 조사하다가. 인형을 얻었다. 인형에서 드라이버 마이너스 드라이버? 저는 여기서 냅다 인형 꽂아버려. 아니네요.
이거 지금 풀 수 있는 거지. 냅다 이상한데? 다시 보니까 이거 저 원형이 딱 저기 들어갈 것 같지도 않잖아. 그냥 냅다 어디 다른 거 있는 거 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겠지? 불길하다. 다시 또 딴 데서 조사하고 오죠. 볼곳 많아요? 열리지 않아요. 쉐! 잠시 여기 어디야? 문 닫다. 뭔데요? 어, 왼쪽이에요. 어우씨. 뭔데? 어, 이걸 넣어주고. 어, 깜짝이야. 오우씨. 어우. 뭐야. 끝이야? 놀라는 거 자주 보네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뭐, 건질 거 없어? 여기 문이네. 잠겨있는 문이 하나 있고요. 왼쪽이요. 아, 여기는 안 보이지. 라이터가 다 달았지. 위쪽? 아, 여기 덜 봤네. 어, 여기 조사하면 되겠네요. 1층은 끝났어요. 전구를 얻었습니다. 전구요? 일단 전구 얻었습니다. 오른쪽? 야, 저 화로에, 으씨! 나올 줄 알았다, 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저 화로에서 얘기하려고 했죠. 저 화로에서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진짜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저장을 했죠. 나와. 어, 중요한 건 저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근데 내려가야 돼. 소환하고 내려가요. 아, 올라가는 거네 이거? 어? 아, 뭐야, 왜 저, 넌 저 박스 무시하는 건데. 저, 그리고 여기 뭐 물건 있네요. 일단 소환하고요. 이게 내려가는 거구나. 구분이 안 가서. 뭐야? 일단 이거 안 통하니까요. 되돌아갑시다. 그럼 멀리 도망치면 돼요. 야, 어디까지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오는데. 갑시다. 여기서 오른쪽이었죠. 그리고 아까 죽기 전에 발견했던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바로 죽으면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여기죠? 어, 여기도 살짝 어둑어둑하네요. 어우, 뭐야. 번개쇼. 뭐야 저거. 박스도 하나 있고요. 이 박스는 여기 갈라진 틈이 있는데 무거워서 여기서 툭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어이? 안 되네요. 나갔다 들어와. 이거 오른쪽 위에 두고 밟고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아, 뭐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 여기가 빈 공간이었어? 그 떨어지는 곳이라서? 라이터 오히려 얻었다. 이거 뭔데, 근데? 어, 접시. 전구.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일단 뭐 있어요? 기억해 둡시다. 나 라이터 기름이 있으니까 아까 어두웠던 장소로 갈 수 있게 됐죠? 어, 여기는 죽을 거 죽었고. 여기죠. 여기서 라이터 오일을 넣고요. 예스. 라이터. 주장. 초. 잠깐만, 초 키기 전에 주변 주사하고 해. 왠지 문 다섯 개 있으면은, 뭐야, 너. 헉. 너 살아있었구나. 어, 히로시마 좀구나. 반가워, 놀라게 하지 마. 어, 타켓이 무사했구나.
시간 문제야.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따라오자고 하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니 잘못이야. 너가 희생해. 타케시 발 좀. 필요고요. 숨는 거 하나 있고요. 얘 뭐죠? 이거 밀리네. 이거 미는 걸로 못 막아. 일단 가져가 봅시다. 이걸로 그길 막은 못 해요. 아온이 나오면은 이거 그거 확인했어. 잠깐만, 이거 떨어뜨린 장소가 여기구나. 그럼 이거 들고 와서 저로 밀면은 얘가 터지겠네. 그치? 아마?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던 뭐 열쇠 같은 게 나오겠지? 아, 안 되네요. 추리 실패. 일단 여기로 가져왔을 때 저장이 되는 걸로 봐서 가져오는 게 맞을 것이다. 저 아래에 틈으로 집어넣어 볼까? 아니다, 여기 계단 있으니까 계단으로 해보자. 여긴 또 되네요. 계단으로 하래요? 푸른 돌을 얻었습니다. 웬 푸른 돌이요? 아, 푸른 돌을 인형에다 꽂아 넣어봐. 예, 꽂아봐요. 오. 뭐가 된 거야, 근데? 드라이버로? 잠깐만. 여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줬다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드라이버. 전부. 이거 뭔데, 근데? 플러스 드라이버. 얘들한테서 빼봐. 딱히 되진 않아요. 남은 구슬 또 어딨더라? 이걸 둘만한 장소. 플러스 드라이브. 근데 냅다 이렇게 깨라고 해두진 않았겠지? 잠시만. 3개 거야. 이제 라이터 생겼으니까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라이터로 보는 방법이 있어. 이러면 뭐가 보이나? 안 보였던 게 보이나 본데, 이러면? 인형? 아, 다시 둘수 있네? 설마 여기서 드라이버? 마인스 드라이버. 마인스 드라이버. 인형을 둘수 있는데? 뭐지? 왜 인형을 둘수 있지, 여기다? 완성시켜도 둘수 있어. 이제 여기서 드라이버로 뭐 어떻게 머리만 뜯어낸 다음에 위에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전구 드라이버 인형을 얻었다. 여기다 인형을 두면 어디가 열릴지도 해보자. 완성된 인형을 뒀어. 어디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오씨! 떨어져요. 서화 반갑습니다. 여기 열렸나? 잠겨있어요. 여기 아직 안 열렸군요. 푸른 돌. 맞다. 푸른 돌 얻었지. 푸른 돌은 또 어디다 쓰는 거냐? 아, 푸른 돌 넣었잖아, 내가. 그치. 푸른 돌 넣었죠. 여기서 더 얻을 게 있는가? 없다고 봐. 여기. 아, 맞다. 여기서 아오니 만나고, 여기 이런 데 조사 안 했네? 난로가 있네. 난로에다가 불을 붙여봐.
예. 불이 생겼어요. 중요한 불인가 봐요. 나갔다 온다고 안 꺼지네요. 저기다가 인형 한번 집어 던져볼까? 왠지 잘 모르겠는데요. 딱히 논리가 안 중요하니까 막 집어 던져봐야죠. 여기 아니고 오른쪽이었죠? 위로. 여기였나? 여기는 뭐하는 방인지 모르겠고요. 인형 다시 회수하죠. 인형을 얻었습니다. 뭐 난로에다가 인형을 집어던졌다니 목만 딱 깔끔하게 뜯어서도 나오나 설마? 좀 어이없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 붉은 돌 얻었다. 진짜야? 진짜네. 붉은 돌 푸른 돌 얻었네. 이게 왜 진짜야? 그냥 손으로 빼내도 되지 않아? 그걸 여기다 던지고 푼다고? 이게 진짜네요. 이상한 짓을 해야겠네 이 게임. 이상한 짓으로 하면 열리는 것 같아요. 붉은 돌, 푸른 돌. 눈 어디 비어있는 인형이 있겠지? 그따가 한번 넣어보자. 여기 있는가? 여기다. 여기? 오 진짜네. 고! 어? 진짜 힘들게 목 얻는다. 인형 머리를 얻었다. 진짜 힘들게 얻네요. 아까 그 인형 목에서 네가 직접 쉬. 뭐야? 미쳤네. 인형 머리? 예스. 금고가 나왔습니다. 어? 비번호? 아까 봤던 뭐야? 비번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비번 세 자리는 안 나왔지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친구 조사하면 되겠죠? 이 친구가 얼굴상이 아오니상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냅다 떨어진 다음에 변신을 하겠지. 그럼 내가 문을 닫고 가. 불을 끄고 해. 아니네. 타켓이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난 또 얘가 떨어지면서 뭐가 될 줄 알았어. 비번이 나왔었나?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내가 아직 그 의심을 했던 장소가 하나 있어.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장소가 하나 있어. 여기. 오 뭐야 이거 진짜 뭐 벌어졌네. 528 참나. 그냥 이젠 귀찮았어? 냅다 그냥 저기다 적어놨네. 528 갑자기 생겼네요. 저거 왜 생기는 건데? 저거 생기는 이유가 없잖아. 갑자기 저기 빈 텍스트가 추가됐네요. 528이래요? 이런 식으로 풀릴 줄은 몰랐다. 그냥 냅다 그냥 적어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528 열렸어요. 지하실 열쇠. 야 저거 떨어진다. 오 진짜 떨어지네. 그리고 아오니로 변한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머리 위에 있지. 너무 뺑뺑 돌아간다. 다시 되돌아가기 귀찮은데? 다른 데로 유인할걸. 갑시다. 뭐 너무 뻔해. 죽는 애들은 아오니로 변한다가 너무 기분 교체기야. 이거는 좀 뻔하네요. 나 무슨 열쇠 얻었냐? 그걸 보니까 지하실 열쇠. 나 지하실 열쇠 얻은 건가? 나 지하실 열쇠를 쓰고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었어? 나 뭐 얻었음? 지하실 열쇠 맞는 듯? 아오니 전율병이었어요? 맞아요. 저 좀비와예요? 나 지금 사실 좀비랑 싸우고 있는 거 맞습니다. 나 좀비랑 싸우고 있는 거 같아. 아 여기 떨어지면 나온 장소? 열쇠 맞죠? 아까도 지하실 열쇠로 여기를 내가 들어와서 왔거든요. 이름이 같아서 헷갈렸어. 뭐야
알았다. 어어? 오씨, 이 숨소리 뭐예요? 무서운데 이건?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까 무서워. 불 켜는 거 없어? 이거 뭔데? 아, 나이스. 오. 그림책을 얻었습니다. 그림책에서 아오니 나오는 거 아니지? 뭐야 이거? 뭐야? 저 텍스트 깨진 거야? 뭐야? 원래 저런 그림인가? 뭐야 이게? 서표를 얻었어. 뭐야? 그림책 사라졌네? 서표요? 서표가 뭡니까? 왓? 붉은 열쇠를 얻었습니다. 주는 게 맞네요. 아오니가 착한 게 이렇게 막힌 장소에서 안 나온다? 어, 딱 막힌 장소에서 안 나와. 작자가 착... 그... 아오니가 착해. 여기 어디요? 아, 여기서 들어왔지 내가. 잠겨있어. 아, 여기 문이 하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뭐야? 서표? 붉은 열쇠. 이거 보고 맞추라는 거 아니겠지? 비번을? 야, 잘 봐. 무슨 숫자가 보이지 않는가? 개수를 얘기하는 것일지도. 8, 1, 2, 1, 2, 2, 2, 1, 2, 2인데? 개수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다시 보자. 빨강만 1이고 나머지 2야. 그건 아니고요. 이거 보고 맞추느라는 거가 약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붉은 열쇠도 있으니까 차차 고민해보죠. 오씨! 나가. 헛? 어디? 내려버리시면 한 바퀴 돕시다. 오씨, 저 위에 막혀있잖아. 헛! 끝까지 쫓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오케이. 오, 피지컬로 살았습니다. 붉은 열쇠. 일단 여기서 진행을 해야지, 그치? 다른 거 다 진행했어요. 전구는 아직 안 썼네. 여기서 먹고 먹고. 잠시만, 좀 더 자세히 조사하자. 조사 안 될 수 없지? 어, 이거 왜 있는 거야? 미뤄지지 않은 거 보니까 상관없네요. 제대로 조사해봐. 뭐 없지? 여긴 그냥 열기 위한 도구로 쓰인 방이지? 여긴 상관이 없고요. 이거 지금 열 수 있는 건가 설마? 붉은 열쇠. 녹슬어버린 붉은 열쇠. 라이터. 녹슬어버린 열쇠? 녹을 해제하면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왜 이상하지? 지금 올라가는 게 맞나? 서표만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건가? 잠깐만요. 이게 묘하게 보면은 글자가 보이나? 글쎄요. 규칙성이랑 잘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다. 아까 걔 좀비 된 곳. 거기를 다시 가볼까? 붉은 열쇠.
라이터? 기름 라이터. 맞다. 나또 떠오른 거 있어. 여기 아니고. 인형 중에 여기다. 인형 중에 손동구 인형도 아니구나. 이거 뭐야? 얼굴 뜯어진 거 이거 맞다. 내가 아 뭘로? 여기다 한번 정국 꽂아 볼까? 꽂히긴 하네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는 포즈를 준다고? 난 이건 모르겠고 이거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아까 했을 때안 됐는데? 나 이거 했어 이미. 어이가 없네요. 아까 했을 때안 됐잖아. 왜 지금 하니까 되는 건데? 불만이 있어요? 전구 꽂는다고 왜 불이 들어오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얘 때문에 여기 돌아오긴 했는데 이거 전구가 꽂히네요. 이거 포즈를 좀처럼 알 수가 없네. 논리는 별로 안 중요하지도. 창의력이 중요한 게임이었네요, 이거. 근데 저거 열었는데 문 잠겨 있어요. 녹슬어 된 저 붉은 열쇠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네? 잠시만. 딴방더 가보자. 요 왼쪽이었나? 열쇠 많은 곳. 여기네요. 여기를 조사해봐야겠네. 여기도 불 꺼볼까? 뭐, 되진 않고요. 여긴 다 끝난 것 같다. 이러면. 내려가는 게 맞나? 여긴가 본데? 여기 다시 해봐야겠네. 저 문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서표로 보고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 문은 뭐야? 그러고 보니 여기 문도 있고 여기 윗문도 있어. 이건 비밀번호 입력하면 돼. 서표로 다시 볼까? 빨강, 초록, 흰색, 검정. 개수는 아니었거든? 빨강이 하나고 나머지 2씩 넣어봤는데 나오진 않았지? 뭔가 기묘한 퍼즐인가? 이걸 보고 맞추라고? 글쎄. 일단 초록이 9인 것 같은 느낌이 아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네요. 이대로 뭐가 힘들 것 같진 않은데? 진짜 저 이거 풀어야 진행이 된다고? 녹슬어버린 붉은 열쇠. 녹제거를 여기서 하는 거야? 1, 2, 3, 4. 빨, 초, 흰, 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납득이 안 가는데? 잠시만. 어디 가서 불 끄고 볼까, 이걸? 또 왼쪽에 막물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그런 거 아니겠지? 오씨! 튀어요! 내려오면 떨어져. 대기하더라고. 겁만 주고 바로 사라졌네요. 내가 조사 안한 방이던가? 여기 아니죠?
제가 잠깐 겁주는 거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왼쪽. 아, 여기다 선표 던져보자. 그런 거 아니고요. 열쇠, 라이터, 접시 파편, 플러스 드라이버 심. 이거 좀 열받게 만들어놨군요. 맨 위층. 말도 안 돼야 돼. 뭔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이터, 심. 자, 논리를 생각하지 마. 뭔가 말도 안 되는 걸또 해야 돼. 비가 내리고 있네. 그 유리창을 깨봐, 드라이브로. 접시 파편. 접시 파편. 뭔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억지를 부려야 돼. 억지 게임이야. 잘 생각해봐. 억지를 부려야 돼요. 이거 다시 뭐좀 해볼까? 저 이거 다시 회수할 수 있지. 회수 안 하네, 이번 또. 라이터. 서표. 서표를 불 끄고 봐봐. 이것만 보고 맞출 수 있는 건가? 역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에 뭐가 있던가? 여기까지는 솔직히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건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 썼지? 5376. 썼어. 이상한데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아, 말도 안 돼. 여기서 되돌아가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더 자세히 봅시다. 잠겨 있어요. 풀라는 건가 혹시? 잠깐만! 저 십자 드라이버 뭐야? 너 설마 저기 저 십자 드라이버 아니 플러스 드라이버 보이는데 설마? 저 플러스 드라이버로 이걸 열어야 되는 거야? 설마? 씨, 개쓰레기 같으라고. 그 와중에 열받게 저 작게 십자 드라이버 플러스 드라이버 해놨네? 참나! 이 서표 집어 넣으라는 거잖아. 그럼 숫자가 보이겠지. 뭐야 이게? 와, 돌겠네. 드럽게 치사하게 해놨네. 뭐 일단 드럽다 드러워. 빨, 초, 흰, 파. 드럽게 치사하게 해놨네. 장난해? 빨, 초, 흰, 파. 어이가 없네요. 그 작게 저거 작게 저 십자 모양 되어 있다고 그거 열라고? 그래. 이상하다 했다. 이어서 유형을 좀 파악해야겠어요. 그림 같은 거 나온다? 엄청 자세히 봐야 돼. 오, 잠깐만! 두 마리가 동시에도 나오네요. 다시 갑시다. 이쪽으로. 오! 오케이.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가 들어온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나갔지? 오케이. 이거 뭐야, 여기 좀 뭐 이상하게 돼 있는데? 아닌가? 살짝 드러나 있었는데? 이거 뭐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살짝 이거 이상하게 돼 있는데? 진짜 되네. 원반을 얻었다. 원반이요? 원반? 이건 또 뭐야?
일단 여기 가봅시다. 일단 이제 다시 여기 조사할 필요 없겠죠? 오씨! 시루시발점! 타쿠로 무사했구나. 하지만 다리를 접질러 버렸어.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너도 아오니 아니? 가져가줘. 식초로 넣었다. 식초로 식초로 붉은 연세. 식초에 담그라고. 그래 녹이 떨어졌대요. 창살 문 열쇠로 넣었대요. 창살 문 열쇠요? 식초로 그거 제거되는 거야? 일단 알겠어. 여기냐? 별관 지하 창살문의 열쇠. 창살문? 아까 그 인형 가르키는 거긴가? 인형 가르키는 거긴가 봐요. 여기냐? 아니네요. 별관 지하 창살 문의 열쇠. 거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아니고 아까 그 내가 초 얻은 곳. 아 초래 초 설치된 곳. 여기가 아니라 더 위였나? 저도 위치가 좀 헷갈리네. 한 번도 올라갔진 않았을 것 같고. 여긴가 보네. 여기서 오른쪽 창살문의 열쇠. 여기라고? 별관 지하. 여기가 별관은 맞나? 다른 데 있는 듯? 여기까지 오라고 시킬 것 같진 않아요. 올라갑시다. 이미 저것도 열려있기도 하고. 여기가 별관인가? 색깔이 살짝 다르지. 창살문의 열쇠. 떨어져봐 일단. 내가 여기를 열었지. 여기 뭐 문이 더 있나? 야 인마, 너 뭐 가진 거 없니?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얻을 거 다 얻었지?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또 원반 하나로 내가 주웠어. 이 원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전하라고 적혀있는 곳이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고 봐? 뭐 없지? 여기 아래는 뭔지 모르겠어요. 잠겨있어요. 이게 창살문 열쇠인가 싶었는데 안 써져요. 원반 라이터 창살문의 열쇠 접시 파편. 이 문은 이거 뭐야? 이게 잠겨있는 건 뭐냐? 저 모르겠는데요. 조사가 아마도 다 된 것 같죠? 뭐야? 여기 뭐 없었지? 내려가도 없었어요? 그쵸? 또 말도 안 되는 뭔가를 찾아야 되네. 일단 여기 끝났지. 창살문? 창살문의 열쇠를 일단 주웠으니까 이걸 써야 되지. 지금 쓰는 게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어디가 먼저 열려야 되지? 아까 그 전구와 가리킨 곳은 안 열렸단 말이지? 별관 지하 창살문의 열쇠. 억지를 찾아봐. 이상한 억지를 부려야 돼. 원반을 집어 넣어봐. 창살문을 넣어봐. 드라이버? 잠시만, 여기에 혹시 드라이버가 들어갈 장소가 있나? 여기다가 접시 파편. 접시 파편. 창살문의 열쇠.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 아무리 조사해봤는데 뭐 되진 않음. 오씨! 망했다. 헛! 피지컬 해냈습니다. 해냈죠? 이거 여기까지 좀 안 좋다보네. 이거 무조건 여기서 해결하는 거네. 저기만 가면은 끊기는데? 그치?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저 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를 열어주면 딱 좋은데. 원반. 어? 원반을 여기 위에 설마 두는 건가? 아닌데? 여기 왜 이거 빈게 왜 존재하지? 금발 태닝거인? 아 그거는 그냥 이벤트로 나온 거라서 방금 나온 거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무작위 이벤트로 나오는 거라. 원반? 아니야, 왓? 아. 이게 참 애매한 게. 왔던 곳을 되돌아가라고 시킬 때도 있고 그냥 직진하라고 시킬 때도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다 해결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설마 여기다가 원반 올리는 거 아니겠지? 이 원반 뭔데? 희만해. 벌써 만 걸음을 걸었어요. 만 보로 걸었다고. 여봐라, 너 이 원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창살문의 열쇠. 이 원반? 일단 열받게 해놓은 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인접해볼까? 뭐 없네요. 하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까? 제작자 생각을 맞추는 건데 이상한 생각을 맞춰야 돼요. 원반을 어딘가에 두면 열린다? 비밀번호 뭐 입력하라고 나오면은 얼추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 살짝 어두운 곳? 별관 지하에서 발견했다. 별관 지하 창살 문의 열쇠. 이거 무조건 지하인데 그러면? 그치? 이거 내가 거기서 발견했다잖아. 별관 지하인데? 내가 아까 있던 곳에 뭐가 있었다고 더? 추가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 돌아가. 애초에 별관 지하 창사문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 여기가 별관이고 아까 거기서 얻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여기 내려가야 돼. 그치? 여기가 별관 지하죠. 그쵸? 여기서 하면 어떻게 튀어? 아 여기로 튀라고? 여기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별관 지하니까. 뭐야? 어떻게 봤어 너? 야 저렇게 나오냐 왜? 아예 다른 건물일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이게 적혀있어요. 별관 지하에서 발견했대요. 그리고 이건 별관 지하 창살문의 열쇠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여기서 쓰는 게 맞아요. 그쵸?
별관 지하에서 발견돼 있고 별관 지하 창살 문이니까 여기 안에 별관 지하 여기가 지금 별관 지하는 맞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창살 문이 하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창살 문이 아니라네. 잠겨 있어. 원반. 창살 문. 여기가 별관 지하야. 그치? 여기는 별관 지하의 한 장소일 뿐이고 어딘가에 문이 숨겨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갑자기 가지는 벽일 수도 있어. 이것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 게임 조금 이상하니까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 갑자기 가질 수도 있어 이러다가. 일단 여기까지는 뭐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왜 잠겼냐고. 여기도 별관 지하야. 그치? 여긴가? 아씨! 그지같이 또 넣어놨네. 됐어요. 하, 결국 이거였구나. 이게 이 별관 지하에서 발견됐다. 저희가 별관 지향성분 이거 적혀있는 거 보고 진짜 다 조사를 했어야 됐어. 그 웃긴 게 이거 보이죠? 이거는 여기 안에서 제가 아이템을 먹었어요. 여기 안에서 아이템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개를 더 넣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또 한 개를 더 넣어놨어 여기다 하필. 아씨 이거 공략 봐야겠는데? 웬만하면? 웬만한 사람도 공략 봐야겠는데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내가 하나하나 다 단서로 찾아가면서 내가 조사해서 그렇지 이거 웬만하면 공략 봐야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요? 뭔데 이게? 원반을 보고 그림을 맞추라는 것 같은데? 잘못 누르면은 죽는 건가? 방향으로 봤을 때 빨강, 노랑, 파랑, 노랑, 빨, 노, 파, 노, 빨. 근데 한번 궁금한데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 죽나? 잘못 누르면 죽는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빨, 노, 파, 노, 팔인데요. 일단 노랑 한번 눌러볼게요. 잘못 누르면은 마감? 죽진 않네요? 그냥 틀린 걸로 처리되는 것 같아요. 빨, 노, 파, 노, 빨. 노, 파, 노, 빨. 잘못 누르면 죽는 줄 알았어. 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실수했어. 다시 보자. 아! 다시 보니까 간격으로 나눠져 있구나. 빨, 노, 노, 파, 노, 빨. 노랑이 두 번이나 다십니까? 저기 자세히 보니까 간격으로 나눠져 있어. 노, 노, 파, 노, 빨. 됐지? 금속막대로 썼습니다. 예? 금속막대요? 이거 뭐죠 그리고? 쇼파인가요? 그런 듯? 하지만 또 억지 부릴 수도 있어. 한 개씩 조사하면서 가자. 금속막대를 금속막대 설명 읽어봐. 별관 지하에서 발견했다. 어? 원방 갑친다. 아 이 열쇠야 이게? 숨겨진 문 열쇠로 넣었다. 내가 아까 조사한 거긴가 보네? 숨겨진 문? 문이 두 개거든요? 일단 저기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안에도 문 하나 더 있죠? 여기부터 할게요. 이게 숨겨진 문이야?
동굴처럼 되어 있는 장소예요. 이게 뭐래? 사다리. 여기로부터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네. 타코로를 데려오자. 그래. 너 혼자 나가면 안 되니? 갑시다. 타쿠로 어딨더라? 여기였나? 떨어지는 곳 이후에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여기 위구나. 여기였나? 여기서 왼쪽이었죠? 아까 그 친구 데려옵시다. 여기였나? 아래 왼쪽이었나? 아래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밑이었죠, 역시. 저 타쿠로 여기 아래였나? 여기에 있던가? 아니야. 여기까지 안 왔던 것 같은데? 떨어지는 곳 이후에 있었던 것 같죠? 지하실에 있었죠. 내가 식초를 받은 지 별로 없었어. 여기였나? 여기에 있던가? 여기에 있던 것 같네. 이게 여기 위에 있었다. 여기네. 그치 그치. 정말이야? 히로시 발정? 타쿠로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갑시다! 탈출하자! 그동안 고통 많이 받았다. 쉽지 않았어. 타쿠로? 중학생. 얘도 중학생이었어? 오! 오, 아오니가 뜯어먹고 있습니다. 으아악! 죽었냐 저거? 없어졌네? 시체가 사라졌어요? 깔끔하게 먹었단 소리 같네요. 깔끔하게 드신 듯? 제가 방금 나기 전에 한번 들어왔었죠? 어어? 내가 잘못했어요. 어어? 어어? 우리 대화를 합시다. 도망칠 곳이 없는데요? 아! 위에 하나 있어. 이거 못 봤지 솔직히. 나 진짜 빨랐어요. 이거는... 아니 니 어떻게 봤어요? 억울해요. 야 이렇게 빨리 숨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저장 잘 돼있네요. 잠깐만 얘 떨어지지? 얘한테 닿았는데 봐봐 없잖아. 흡수가 된 것 같아. 그치? 흡수가 돼버렸어요. 나도 두 번 안 속는다. 너 딱 대봐. 기다렸다 들어갈 거야. 아씨 빠르네요. 이건 반응 속도가 좀 반응 속도 이슈. 빨리 들어오네. 쟤 오는 거 보고 나도 떨어지려고 했지. 다시 한 번 더 하자. 방 안에 장독빈도 어디겠냐고. 아까 그 두 마리는 속던데요. 아까 그 두 마리 쫓아올 때 속던데. 왜 이번에 안 속아? 얘는 지능이 좀 높은 애인가? 아 근데 아까 그 두 마리 쫓던 애도 아니다. 알려줬나봐. 알려줄 수도 있긴 해. 자 반응 속도 지금! 오씨 위에서 내려오시네요. 그래도 내려가. 으악! 오케이. 아 이거 좀 어렵다. 얘 계속 쫓아오네. 그냥 멀리 튈까? 오 됐네. 컨트롤로 극복했습니다. 너 어디 갔니? 뭐 있을 것 같았다. 뒷문 열쇠 얻었습니다. 뒷문이요? 일단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끝났죠. 아까 그 이상한 전구 박혀 있던 그 문으로 가볼까요? 제약자가 억지 부린 것 같은 구분. 뒷문. 잠겨있는 곳은 이제 거기 하나뿐인데? 이쪽이었어. 요것도 내가. 맞네요. 요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밟아서 그렇지. 꼬이면은 계속 못 찾아갔겠네요. 일단. 열렸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이거 제대로 조사해. 뭐 바닥 타일이 왜 이래? 숨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없고요. 저건 왜 여기 문이 없습니까? 뭐야, 무슨 의식을 하는 장소가 있어? 아오니를 찬양하는 장소인가? 의자 아래 버튼이 있다. 갑자기요? 이러주라고 내가 한 번씩 조사해야 돼. 뭐야, 버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네? 이거 규칙대로 뭐 눌러야 되나봐? 웬 버튼이야? 여기는 뭐 없고요. 일단 알겠어. 의자 아래에 웬 버튼이 있어요. 구멍 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내려가는 건 위험해. 위부터 조사하자 그러면. 여기 밑에 쉐! 너 뭐해? 아 잠시만 잘못 들었다. 잠겼어요. 오른쪽으로 무빙하지 말걸. 깜짝 놀랐네. 자 얼굴을 보여봐라. 아 바로 저기로 한번 쏙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네요. 안전하게 합시다. 저기로 어차피 지금 추적 중이니까 쏙 안 들어가질 수도 있고. 와 여기까지 쫓아오네. 독한 녀석. 독한 녀석. 오 쉣! 뭐야 이거? 두 마리 동시에 나오네? 여기로 가지 말라는 건가? 안에서 튀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도주경으로부터 확인해보자. 여긴 딱히 없는데? 어 잠깐만 여기 이상해. 아하 여기로 숨으면 되려나? 어? 숨었어요 또. 갔나? 오 쉣! 여기 왜 이럽니까? 크레파스지를 해놨네? 똥칠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오디가 똥칠한 거 아닙니까? 이 녀석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았구나. 주사위 평범한 주사위요. 홧김에 그만. 주사위는 쓰는 장소를 모르겠고요. 이제 이거 유인하고 나오지 또? 나가서 거기에 가서 숨자. 한 번 더 섰겠지? 아! 어 뭐야? 안 들어가졌어. 안 들어가지네? 그리고 봐줬네. 여기까지 도달한 것만 해도 인정했다 이건가? 오씨! 너 왜 거기서 나와요? 니 왜 거기서 나와? 밑에 쫓아놓으면 어디 가고? 오씨! 무서운 게임이었네 이거. 어이가 없네. 것보다 배려해 준 거야? 내가 거기 앞에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 풀방이라서 풀방이라서 못 들어간 거구나 내가. 풀방이었구나. 어쩐지 안 열리더라고. 이게 풀방이었네. 여기 떨어졌어요? 오 주사위 가져왔어요. 뭐야? 이거 외워야 되는 것 같지? 이게 순서가 어디서부터일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할게요. 4 3 4 3 5 1 6 2 4 3 5 아! 의식방? 그러겠네. 이거 보니까 똑같네. 근데 똑같이 외워야 되는 건 똑같네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외우고 가는 건 맞네. 4 3 5
435162. 435162. 435162. 문을 땄습니다. 435162. 이쪽이요, 저기 식빵. 4, 3, 5, 1, 6, 클리어. 호놈이 해치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더 깊숙이 와버렸고요. 그리고 무슨 키워드 하나 있었는데? 이상한 문양, 이거다. 이렇게 생긴 게 있었는데? 다른데? 열리지 않아요. 의도어용 드라이버. 아니, 라이터. 불켜? 샥?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언제 한번 놀래킨다, 이거. 뭐야, 이게? 잘 가져가겠습니다. 푸른 조각으로 얻었습니다. 푸른 조각이요? 그렇구나. 이걸 하면 열리고 이걸 하면 닫혀? 그럼 언제 한번 쫓아올 때 빠르게 달려가서 저 조각을 완성해가지고 이걸 닫아 잠가버리는 방법이 있겠네? 아오니 못 들어오게? 알겠어. 라이터. 뭐야? 여긴 또? 초가했네. 예. 아! 안 열리고요. 뭔 쉬어? 잠겨있어용. 이거 여는 문이 따로 있나 보지? 연타한다고 해서 열리진 않겠지, 설마? 여는 열쇠가 있겠지? 뭐야, 이거? 오, 로프. 주사다리를 얻었다. 뭐가 있는데요? 이것부터 차례대로 해야 열수 있겠네, 이렇게. 3045? 3045가 있고요. 삼각형 원, 그리고 네모, 그 다음에 오각형. 그냥 3045로 외우죠. 3045. 3045를 일단 외워두죠. 여기 내가 조사했던가? 3045. 여기서 뭐 해야 될거 없어, 이제? 3045? 로프. 주사다리. 주사다리 주었지? 주사다리요? 주사다리? 사다리를 주사다리?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다가 저거 던져서 가져오는 거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네요. 주사다리면 아까 거기에 사다리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끊어놓은 거. 줄사다리. 아까 끊긴 장소 하나 있었죠? 서아 반갑습니다. 아까 그 외부로 나가는 길, 거기로 다시 가볼까? 열리지 않아요. 아웃인가요? 예스. 올라갑시다. 오씨! 튀어요. 여기 떨어지는 곳 없잖아. 까비. 주사다리 가지고 있지? 아니, 안 가지고 있네. 그다음 3045. 3045.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가 철렁철렁 거려요. 엘라스틴에 있나 봐. 이거 무조건 나오네. 무조건 나오게 해놨네.
그치? 여기 어떻게 나가더라? 오오! 망했어요. 헛! 무빙! 와, 내 무빙도. 저 아오니가 깜짝 놀랐네. 인정을 받았네요. 이 정도 튀었으면 인정해줄게. 거기서 그런 무빙을? 놀랐구나 하고 인정해줬네요. 잠시만, 나가는 게 맞나보네. 나갈 때 나왔죠?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했지. 아, 뭐야.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구나. 일단 일로 나가는 게 맞나봐요. 쟤 쫓아온 거 보니까 확정적으로. 루프? 여기 조사할 거 없지. 루프 어디다 쓰는지 찾아봅시다. 내가 여기 떨어져 봤던가? 떨어져 봤... 뭐야? 되네? 뭐야 이거? 어? 어?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조각 죽고 사다리구나. 조각이... 나 사다리 회수해야겠네요. 여긴 필요 없는 장소니까. 그거잖아. 이거 다 할 수 있게 해놨네. 아, 여긴 조각 또 꽂는 곳인가 보네, 그러면. 꽂으면 여기 뭐가 벌어지겠죠? 잠겨있어요. 응. 여기 됐고. 아까 그 빼는 곳에서, 여기서, 거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여긴가? 여기다 한번 설치해볼까? 여기 맞네요? 푸른 조각을 얻었습니다. 고도. 이거 한 번 더 재사용 못해? 왜 이건 재사용 못해? 그럼 여기는 뭔데? 여기 아닌데? 여기 위쪽이죠? 여기였나? 여긴 여기네. 여기도 뭐 따로 꽂는 거겠지? 따로 꽂는 거겠지. 일단 조각이나 얻었으니까 조각 쓸만한 장소로 가죠. 아까 그 지하죠? 거기로 갑시다. 여기로 가야겠죠, 저는? 여기? 여기서 쓰면 돼? 아, 나머지 다 모아야 되나, 이거? 이거 가지고 안 열리나 보네. 나머지 또 어디 있나 봐. 까다롭네. 열리지 않아요. 아,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열리진 않아. 나머지 또 어디서 구해? 귀찮게 구는군요. 그래. 저 삼각형 모시기도 쓸 장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끝났지? 열리지 않겠지. 나머지 조각이 어디 있을까요? 오이씨, 더럽게 귀찮게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쫓아오면은 그 이상한 놈 쫓아오지 않나? 되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여기다가 꽂았어. 1플러스 나올 거 아니야 또. 내 생각엔 돌아가면 또 나오게 하는 거 같아. 그거는 튀기 좀 애매해. 뭐야, 이번엔 안 나오네?
나한테 단서가 없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찾냐? 나 저거 꽂으면 뭔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도 다 해결할 거예요. 이놈한테서 뭐 못 얻나? 비번 입력하는 곳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 여기서 다 먹었지. 구참 알 수가 없네. 여기 오른쪽. 슬슬 또 억지가 발동될 수도 있어. 잠겨 있어요. 여기서 일단 떨어지고요. 떨어졌더니 이거 입력을 해서 뭐 얻었어요? 내려가 봐. 뭐 없지 여긴. 여기는 걸 빼서 꽂아버렸어. 여긴 잠겨버렸고. 여긴 진짜 끝났어. 여기 이거 한 번 더 하는 건가? 아니야, 이거 버튼 안 눌려. 뭐지? 오씨. 또 1 플러스 1이겠지. 잠시만요. 갑자기 끝났네요. 다행히. 여기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 여기까지 돌아올 일이 있어? 말이 안 되지. 이거 다시 뺄 수 있냐? 라이터, 드라이버. 아, 바꾸기 아니고요. 접시 파편. 플러스 드라이버. 이거 치워. 뭐 안 되고요. 아, 비번이라도 입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네.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건지 원. 또 벽 하나씩 찾아보는 일을 해야겠네요. 어디 또 뭐 숨겨놨나봐? 여기? 이거 뭔데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 그냥 나오나?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소득이 있든 없든 그냥 적당히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 여기 더 자세히 볼까? 아무리 조사해도 뭐가 없어요. 여기 아까 꽂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접시 파편, 드라이버, 라이터, 플러스 드라이버. 이거 왜 잠겨있지?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뭐 내가 더 줄 수 있었나? 뭐 진짜 없는데? 진짜 다른 별관이 아닌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갑자기 옛날로 되돌아가라는 포즈로 줬다고? 뭐 없어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별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아까 푸른 돌, 파란 돌 멋있게 했었는데 거기서 빼볼까?
설마 진짜 여기서 되돌아가? 어쩔 수 없이 다 되돌아왔는데요. 입력하는 게 뭐 보이지도 않았고요. 3045 그거 입력할 만한 장소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지. 아까 그 지하로 좀 더 자세히 볼까?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지하에서? 말이 안 돼. 여기까지 되돌아오게 시켰다고? 내가 아까 그거 어디다 박았더라? 인형의 파란 돌하고 무슨 돌 끼워놓은 거 하나 있는데요. 설마 그건가? 여기서 이거죠. 근데 이거 열렸잖아. 말이 안 돼요. 지하 부분 다시 봅시다. 지하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여긴 뭐 없죠? 아까 그 주사 힌트 썼나? 아, 그 주사 힌트 썼습니다. 주사 힌트가 여기였죠? 주사위가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저 주사위가 요거 요거 요거. 저 의자 버튼 누르는 거. 하... 이거 누르는 순서에 따라 그런 건가, 설마? 0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고요. 4, 5. 아니지. 이거 어디 입력하라는 게 있을 거야. 말이 안 돼. 야, 형, 갑자기 이거 하나 미쳐질 수도 있어. 거기요? 제가 만져봤거든요. 의자 6개? 불 피운 곳? 난로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건가? 이건 다시 안 빠지지. 열리자. 오씨! 잡겠어요. 저거 언제 열리냐? 야, 여기까지 오면 봐주지 않아 너? 너 여기 오면 봐줄 거지? 안 봐주네요. 모르겠냐? 어, 얘 대면은 안 해봤는데 크네요. 여기가 뭔가 있나? 3045 아니야. 설마 3. 아, 여기서 뭐 저걸로 뭐 할 수 없지. 기본 입력이 따로 있나요? 없죠. 단서가 별로 없단 말이지. 3 0 4 5 딴 데로 갑시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없지 아무리 봐도.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니까 찾아내는 걸 힘들게 해놨어.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숨겨놨어. 이거 썼고. 돌아가는 거 필요 없고. 여기 됐고. 이건 왜 있는 걸까? 나 여기서 뭐 한 게 없어. 아니면 나 망한 건 아니겠지? 이거 왜 잠겨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드라이버 써서 여는 거 아니지? 아니면 망한 거 아니겠지? 내가 아까 저 위에도 쓸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었는데? 밀어봐. 뭐 되진 않아. 망치로 철거하고 싶네요. 진짜 그래. 나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도. 아늑. 저 여기 아래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 하, 귀신이 고칼로리네요. 구조가 비슷하지. 이게 힌트는 아닌 것 같은데. 두 개 같은 구조긴 해.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억지일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다시 내려가 볼까? 이거 뺐으면은 여기 끝난 거겠지? 어. 내려오고. 잠시만, 여기를. 여기. 여기 말고 여기 위구나. 여기 위를 갈 수 있는 방법. 여기가 잠겨있겠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죠. 여기 아랫방이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나 본데? 납득은 안 가는데요. 야, 되돌아갈 수밖에 없나, 결국에? 별관에서 멀어지라고? 말이 돼? 그렇게 설계해놓은 게 말이 돼? 침대요? 설마? 침대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전 수색했던 곳에 별관이 아니라 다른 데 돌이 더 있나? 이제 와서? 그래, 혹시 몰라. 가보자. 여기서 나가자고, 다시. 험. 설마 여기 되돌아가진 않겠지 하고 내가 여기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요. 하, 저 별관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네요. 하, 이러면 너무 난해한데? 이러면 어딨어? 이러면 너무 난해한데? 알 수가 없네요. 저거 또 나왔네? 신전관통 조사했던가요? 아, 예, 조사해도 넘어왔어요. 신전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볼까?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여기가 좀 쫓아오다 마네. 신전을 좀더 자세히 보자. 설마 되돌아가는 거 아닐 거야? 신전이 아마 여기? 아, 여기 없어. 말도 안 돼. 되돌아갈 수밖에 없네. 별관에서. 억지스러운 게 느껴지네요. 말도 안 되는 걸좀 넣어놨어. 의자 뒤에 있다고요? 잠깐, 뭐라고? 의자 뒤에 색깔 하나 달았다고? 아, 그래? 잠깐만. 여기? 이거? 얼어 죽을. 긴박대. 아, 여기 있는 거야? 뭐 하나 있긴 하네. 아, 어이가 없네. 야, 이걸 저렇게 나오나? 참나. 안 걸리게 만들어놨네, 진짜. 근데 막대로 어떻습니까? 막대 쓰는 곳이 있던가? 아, 긴막대를 여기 있는 거 주워오라고? 야, 로프도 가지고 있었잖아, 너 임마. 로프로 죽지 그랬어, 그럴 거면. 서재열쇠로 얻었다. 와, 나, 씨. 일단, 여기 서재열쇠 열어줬어요. 아까 거기 가면 돼요. 와, 화병 돌게 게임을 만들어놨네요, 정말. 에라이씨. 아니, 그 반짝이는 기능, 그거를 여기다가 두면 되지 않아? 반짝이는 거? 그선 하나 더 그려놓고 거기 있다는 거야? 아이씨. 선 하나 더 그려놓고? 딱선 하나 더 그려놓고? 일단 알겠어. 갑시다. 아휴. 설마 싶었다. 이거 왜 있죠? 어, 저 구멍 있다. 어? 일단 구멍부터 볼까? 어, 십자 드라이버다. 끝났어? 저주 파편. 라이트. 어, 되진 않네요? 냐옹. 아까 그 고양이 따라가야 되나? 고양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왜 있습니까? 푸른 조각 얻었다. 하나 더 생겼네요. 나머지 한 조각은 어딨지? 뭐 되진 않았는데? 아! 저 위에 금고 있다. 어? 뭐야 넌! 이상한 놈 있어요. 오, 가속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가속맨. 일로 가면 쫓아올 것 같은데. 오, 무빙을 하고. 와, 한번 봤다가 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저 녀석의 패턴. 앞 한번 직선상에 긋네요. 직선상에 긋는 거 확인했어. 야, 근데 조각 주웠냐? 아직? 아, 주웠지. 주운 세이브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오오. 됐어. 너또 나오지? 와, 뭐야. 이거 어떻게 낚아챘대? 여기 경로하고 딴 데로 가야겠네요. 원 플러스 원 이벤트는 절로 가지 말라는 게시인 것 같아요.
경로, 도주 경로를 확인해봐. 여긴 됐고. 올라가서 보자고. 어, 여기 있지.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나 여기서 더 이상 갈 길 없는데요. 아, 대기할걸. 꼬라박는 거 대기할걸. 다시. 떨어지는 게 여기 있지. 어, 떨어지는 거 있어요. 허잇. 어, 그냥 내가 바로 올라갔으면 끝까지 쫓아왔겠지. 떨어진 거 한 번 더 쏘시다. 오, 허잇. 언제까지 쫓아와? 너 무슨 조건 필요한 거니? 허잇. 야, 큰질기네 이놈. 안 끝났는데요? 야, 이거 안 되나봐. 얘, 내, 날 놔줄 생각이 없어. 아우, 되네. 뭐야, 이렇게 오래 버티라고? 이상하네. 야, 내가 몇 번 떨어졌냐? 뭐 저렇게 깨는 거 맞아? 더럽게 오래 버티네요.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몇 번 떨어졌는데 이런 걸 요구해? 운 나빠가지고 많이 반복한 건가? 의자 필요하네요. 아까 여기서 봤죠? 지하실 열쇠로 떴다. 어휴, 저 이상한 드라이버. 아, 저 드라이버가 뭔가 했더니 반대편에서 저거 떨어지게 만든 요인이구나. 어, 저기 왜 생겨있나 했어. 갑시다. 억지가 좀 있네. 나 이거 개억지 진짜. 씨. 우연히 발견하는 거 아니면은. 아, 야, 이거 옆에 여기 위에 초록색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뭐 물건이라 하지 그러냐? 자세히 보면 이것도 뭐 초록색이 더 있죠. 어, 이 의자만 초록색이 하나 더 있죠. 이것도 뭐 물건이라고 하지 그러냐? 야, 저것도 왜 안 되지냐? 이것도 다 물건 아니냐? 컴다운, 컴다운. 여기가 잠겨있던 것 같아요. 샤시얼 쓰는 있다. 오, 쉣! 뭔가 무서운 걸 봤는데? 잠깐만. 근데 다른 데 갈 구석 없잖아. 이것도 뭡니까? 저 앞에서, 문 앞에서 뭐가 대기하고 있는데? 오? 아! 어, 여, 열었어요. 저 정도 되네요. 안 좋죠, 오늘? 미친 듯이 원타니까 되네? 걔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 이제 걔들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나 보다. 무서운데? 어? 조각 다 모았다. 아니? 아오니? 무사했구나! 어, 조금 맛있었어. 혼자 있는 건 위험해. 내 먹이가 되지 않을래? 그래. 아오니가 동료가 되었다. 갑시다. 아오니가 사람 말을 또 하네요. 뭐야? 야! 야, 네가 카타쿠를 한 번도 먹히지 않을래? 쫓아오다 마네요. 다른 아오니인가? 야, 네 동료 나한테 덤비려고 했다. 동료 단속 좀 잘 시켜라. 그럼 이제 조각 넣어야 되죠. 조각이 저 오른쪽 끝방이던가? 여기였던가? 아, 여기 아니었네요.
여기는 서재 없고요. 어, 아래였다? 아래였던 것 같다. 여기서 나가서 찾아보자. 더 지하방이었죠?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다. 어? 타쿠로 중학생. 아, 어디 맞네요. 잠깐만. 들어가서 문 닫자. 허잇!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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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녀석 어떻게 열었죠? 너 열 줄 아는구나.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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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 못 닫네. 저 녀석 열 줄 아네요. 나 여기서 연타했어도 열었을까? 아, 열었겠네. 어, 연타했어도 열었겠네요. 아, 잠시만, 내가 연타를 하면 제가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어, 아무튼 그런 식일까? 잘 모르겠네요. 일단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해치워 불었다이. 아까 여기서 X를 눌렀을 때 이게 됐거든요? 근데 내가 여길 바라보고 X를 누르니까 아오니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기서 X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래를 본 다음에 X를 눌렀을 때 아오니로 변하도록 한 것 같아. 됐어요? 아휴, 일단 빗소리가 나고요. 뭐가 추천합니다. 오, 잡혔다. 뭐야? 나가는 엔딩이었나?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걸 선택한다면? 시크릿 엔딩. 아, 뭐야? 아니야. 딱 기다려봐. 여기서 왠지 밑으로 가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소리도 꺼졌고. 딱 기다려봐. 유인을 해. 한 바퀴 돌아. 아, 뭐야? 똑똑한 녀석. 좀 더 기다렸다가 한 바퀴 돌아야겠네요. 이게 아오니 소리가 안 나거든요? 아오니 소리가 안 난다는 거는 막바지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다시 내부로 들어가. 아! 약간 컨트롤 이슈. 저 한 칸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네요. 들어왔지? 이렇게 유인을 하고 좋아요. 다시 들어가. 더 큰 진실을 파헤친다. 저기 길 따라 내려갈 수 있지 않아요? 뭐 길이 있긴 한데요. 왠지 여기가 마지막 같으니까 뭔가 더 큰 비밀을 쫓아봅시다. 열리지 않아. 예?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더 커다란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저 제 속도가 뭔가 느려요. 이렇게 따돌릴 수 있게 해놨어. 저 비석을 왜 뒀지? 여기서 내려가서 뭔가 있어. 뭔가 있음. 시크릿 엔딩이 있어. 내려가. 저기 어디까지 쫓아올까? 이거 데리고 어디로 가면은 시크릿 엔딩이라도 열리나? 저 여기까지 쫓아오면은, 아, 이러고 처음 위치까지 돌려나가는 거다. 무빙으로 다 피해요. 아, 이거 다 하고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 있나? 모르겠네.
일단은 이거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그냥 나가줘. 여러분 그냥 깨는 건가? 이 속이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나가는 그냥 나가는 거네. 딱 기다려 봐. 필사적으로 달리는 좀 거리로 나왔다. 괴물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다. 내가 처음 여기로 왔었지.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나로선 알 수가 없다. 친구들은 행방불명체다. 얘 뭐야? 돼지? 돼지인데요, 이거? 이게 노말 엔딩이죠, 일단. 오! 돼지? 오! 아오니가 입 벌립니다. 일단 노마 엔딩을 봤고요. 1대1 상황에서 그1 플러스 1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봐야겠네. 무빙으로 어떻게 두명다 피해서 올라간 다음에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야 돼. 드럽게 빡센데. 알겠어, 딱 기다려봐. 클리어 시간 2시간 6분. 히로시 발전. 중웅의 이름을 무적으로 하면? 무적? 무적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무적으로 해보래요. 이름 무적으로 해보라는데? 아, 설마 여기서 무조건 다음에 무적으로 일단 해볼게요. 일단 노말 엔딩은 봤습니다. 히든 엔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까 이 무적 걸고 가는 건가? 내가 지금 하려는 계획을? 아, 생각보다 깨끗하네. 왠지 추워. 이제 돌아가자. 무적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바보 같군. 무적 했는데 왜 히로시죠? 히로시 조심해. 무적 걸렸어요. 이름은 무적으로 했어요. 아, 아까 그 히든 엔딩 봐야 되는데? 일단 무적 보고. 무적하면 아오니한테 무적인가? 약간 그거 좀 어려워 보이고 무적이면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서화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조사하면 나오죠? 움직이고 덜컹거려야 되나? 덜컹거리게 하고 열어요. 말 걸고 타켓이 덜덜덜덜 띄우고요. 얘 그냥 덜덜 하고 있고요. 여기 열고 뭐 없고요. 일단 아까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거 다시 불 준비하자. 무적부터. 심지어 쓰러졌다. 나 무적이에요. 나 무적이라고. 아, 됐네. 무적이네요, 진짜. 그럼 이 무적 걸고 아까 그거를 하는 거야? 좀 귀찮은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여차하면? 나 지금 무적이라서 아까 그거 제가 예상했던 거할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제품 속에 넣어놓고, 이거는 다시 전환해보죠. 귀찮거든요? 아, 일단 무적 걸리니까 무적이 되긴 한데요. 히든 엔딩이 뭐야? 이거 말고 히든 엔딩이 있는 것 같거든. 맞다. 근데 여기서 내가 조작이 안 되던가? 아, 자동으로 나가는구나. 잠깐만, 되돌려. FCB가 되돌리겠지. 이게 히든 엔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걸 유인하고 바로 회전 못하나? 아, 이걸로 다할수 있구나. 이게 훨씬 쉽네. 이걸로 진작에 할 걸. 이걸로 다시 들어가서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 모든 비밀의 문을 해제하는 거야. 올라가는 게 있나?
셀브 동북부터 이름 못 바꿔요? 그러게.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름 지정 거 처음 했거든. 누적을 걸고 하면은 이거 좀 빡세네. 히든 엔딩 조건을 조금 찾은 것 같은데요. 아, 바로 만났다. 빡센데? 일단은 아래쪽에 붙어야 돼. 내가 보기에 여기 아래쪽에 붙어. 그다음 유인하고 한 바퀴 굴러. 오, 됐어 됐어. 야, 해냈다. 아, 야, 했어. 그 다음에 왼쪽 위로 가야 돼. 했죠? 방법 찾았어. 자, 요거예요. 한칸 위. 갔다가 무빙 뒤로 무빙 갔다가 왼쪽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 와, 이거 계속 성공한다. 했어요? 야, 안 쫓아오는 줄 알았네. 나가요, 나가! 아, 과거에서 한번 찾으니까 바로 풀었다. 내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요? 됐다. 와, 쉽지 않았다. 처음이야. 이제 나가는 거야! 어? 이거 아닌가? 여기서 시크릿 엔딩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크릿 엔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이 갑자기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성공했잖아. 하자네? 성공은 했어. 여러 번 성공하고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이거 추가 엔딩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스토리 바뀐다고? 4번도 안 돼서 클리어한다고? 아예 스토리가 바뀐다네. 사우스파크는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아쉬운데 난 히든엔딩에 도달할 줄 알았지 뭐야. 어렵기도 했고 넣어놓지 않았어 제작자가 딱히. 나 같은 시도를 한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따돌리긴 했어. 사우스 파크로 해보려 했지? 새로운 스토리랑 어쩌고저쩌고. 일단은 히든 엔딩이 없었으니까 이걸로라도 분을 풀죠. 이것도 히든 엔딩이긴 해. 사우스 파크? 사우스인가? 사우스 파크인가? 잠깐만. 사우스 파크 맞네요. 사오 스파크. 이거 그건데 뭐 미국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사오 스파크 계정. 그니까 1 플러스 1 컨트롤로 저게 무빙이 돼가지고 일단은 현 시작은 똑같습니다. 오, 아는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왠지 추워. 이거 사우스 파크에서 나온 캐릭터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애들 생김새 다 달라졌네요. 돌아갈려. 문이 안 열려. 어? 뭐라고? 먹혔어. 야. 아니. 스토리가 바뀌었네요 확실히. 쓰리 같은 놈. 튀어. 뭐야? 나 튀어야 돼 바로? 나 여기 알고 있어. 마스터를 해버렸기 때문에 따돌렸죠 바로. 뭐가 바뀌었는지 봅시다. 스토리가 바뀐 것 같긴 해요. 이거 열렸네요. 다락방 열쇠를 얻었네요. 이거하고 원래 쫓아오는 건데 이걸 바로 열게 됐네요. 여기 원래 잠겨있던 장소인데. 주장을 사이다. 어이 먹지마. 다락방 열쇠? 다락방이면은 어디더라? 오른쪽 위에다. 거기가 다락방이었나? 다락방은 위에 있잖아. 이름으로 유추해봤을 때 여기 위겠지? 여긴가? 열리지 않아요. 다락방 열쇠 사용했다. 여기네. 어이 반갑다. 모두 무사했구나. 어떻게든
뭐야? 우린 이제 끝이야. 먹힐 거야. 방법 있어. 아니, 쟤도 죽었어. 살해당했어. 하하, 비인간적인 놈 계속 나오네. 여기 열리나요? 열리지 않아요? 저 아오니 저렇게 생기니까 약간 귀엽기도 하네요. 뭐야, 여기까지 주차장 또안 오네? 일단 뭐 스토리가 바뀐 것 같긴 한데요. 기묘하네요. 저렇게 보니까 별로 안 무섭네. 뭐 이제도 놀라기만 했지 그렇게 무섭진 않았지. 다시 가볼까? 쟤 죽은 곳에 뭐가 있겠지? 있네요. 현관 열쇠로 뒀다. 현관 열쇠? 아, 현관 엔딩을 여기서 내가 보나? 제가 찾던 현관 엔딩 여기 있네요. 아, 저 뭐야? 저 변신하겠는데? 너 죽었지? 어이, 그만, 너내 위에 메시지 윈도우를 꺼내지 마. 여기 있네요. 으악! 살해당했어. 잠깐 기다려줘. 아니! 변했어요. 먼걸 흡수했다. 나 타켓이야. 타켓이? 마지막 한 명과 대화하고 싶었나 봐. 뭔데? 뭔 소리야? 그럼 바이바이 일단. 아, 숨어. 아, 잠깐만. 나 저거 피해서, 이거는 아까 했던 그 피지컬을 쓰라는 건가? 아까 했던 그 피지컬 쓰라는 건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 그런 거 같죠? 으악! 가시고. 뭐야? 집에 알이서 나와요? 에? 너왜 알에서 나옵니까? 이러 어떻게 내가 튀어? 에잇. 심지어 저기 열쇠도 있네. 저 친구 이상하게 꼬였네요. 니가 왜 알에서 나와? 저장 한번더 해야겠다. 잠깐만, 저 친구가 알에서 나오면은 저 열쇠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 하죠, 일단. 먹고 난 뒤는요. 그거는 그때 생각해봐야죠. 일단 위에서 저장해야겠네. 잠깐만요. 이게 들어가자마자 이벤트가 시작돼가지고 저장 타이밍을 놓쳐. 그래, 먹혀버릴 거야. 이거 스킵 없나? 하고 다시 들어가. 뭐야? 그냥 바로 먹혀버리네, 이거. 다시 갑시다. 그냥 하던 대로 하죠. 어차피 타키시까지 만나야 될것 같아. 야, 아래에서 위로는 안 돼, 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유인하고, 이거를 먹어. 안 먹어지네. 안 먹어지네, 저거. 그냥 일반적으로 합시다. 아래에서 위로 나오게 하지 말자. 쭉 가면은 아래에서 위로 나오게 돼 있네요. 대기했다가 들어가면은 돼요. 네, 열리고요. 기다리고 나오게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없어져야지, 그치? 그 다음에 위에서 열쇠 먹고 열쇠를 먹어요.
억지로 이제 타켓이까진 죽겠군요. 이거를 꺼내오고 무빙한다는 선택지를 못해. 저기 있네요. 열리지 않아요. 이제 이 친구 보내주고. 아, 이거 우빙을 피해야 되는데. 가자. 위로 올라가고요. 한 바퀴 굴러야 돼요. 아, 이거 오른쪽 무빙하고 해야겠다. 잠시만. 아까 그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잘안 나가네. 여기 훨씬 공간도 넓은데. 훨씬 잘 돼야 되는 건데. 다시 하죠. 트위스트 망이요 처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세가 벽 판정이라고? 아, 그래? 그래, 쓰자. 더 쉬운 방법이 있었나 보네. 반갑습니다. 그냥 컨트롤 냅다 하라고 했지. 이게 벽 판정이야? 이런 쉬운 게 있었네요. 냅다 컨트롤을 할까 싶었지. 이전까지는 오브젝트 다 무시됐잖아. 그거 한번 조사하고 할까? 격으로 만들어줬네. 저거 한 개만. 상상해봐. 너의 뇌도 나에게 먹히는 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는다면? 여기 오른쪽으로 꺾고, 위로 꺾고, 한다면? 끝까지 쫓아오겠지, 나 죽을 때까지. 나갑시다. 와, 이 엔딩을 내가 아까 그 시크릿 엔딩으로 봤어야 되는데, 왜 아닌 거죠? 이 엔딩을 딴 걸로 보네요, 그냥. 그니까 여기 딱 문이 열리는 거를 내가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딴 걸로 봤어야 했어. 뭐야, 이거. 프론트 갭이다. 오! 아오니 잡았어. 이거를 내가 딴 걸로 봤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그러게, 좋은 일 없네. 이거를 내가 아까 그거하고 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일단 이걸로 볼거다 봤네요. 내가 아까 그두 마리 나오는 거 냅다 해법 찾아가지고, 끝까지 올라왔는데, 좀 아쉽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